뉴스 초대석. 시애틀 한인의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아리랑의 밤 행사가 12월 2일로 다가왔습니다. 시애틀 한인의 홍윤선 회장을 뉴스에 초대하겠습니다. 홍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벌써 시애틀 한인회가 반세기 역사를 갖게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아, 시애틀 한인회 창립 50주년 행사, 금년은 아주 뜻깊은 행사가 되겠는데요. 아,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 창립 50주년 네. 행사를 갖게 된 뭐 감회랄까, 소감이랄까, 우리 한인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벌써 지금 한인회가 50주년을 맞는 그 기분이 참 깊습니다. 아, 그리고 또 제가 또 같이 할 수 있고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행사, 축제를 하게 돼서 저는 정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행사를 위해 정말 준비하느라고 많은 분이 열심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러 동포분이 같이 하셔서 정말 이 축제를 잘 끝낼 수 있도록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행사가 이제 12월 2일, 12월 들어서자마자 12월 2일 첫 번째 토요일이네요, 12월에. 네, 맞습니다. 네, 어디서 열리는지요? 아, 형제교회,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모아터에서 합니다. 네, 몇 시요? 저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는 3시에 있고요. 네. 기념공연은 오후 5시부터 시작합니다. 저녁 5시에 바슬에 있는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이 바슬에 있는 형제교회 아주 큰 교회, 아마 이 지역에 최고로 큰 그런 성덕수를 네. 자랑하는데요. 찾아가기는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시면 우리한테 전화해 주시고 네. 또 형제교회 그 맵에 들어가셔가지고 네네 잘 조사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글 맵을 이용하시더라고요. 네. 네. 특별히 오키시를 갖다가 초청하지 않습니까? 기념 공연으로. 그렇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 이번 행사 그러면 한번 1부, 2부, 뭐 3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 1부는 우리가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정기총회가 있고 또 2부는 우리가 저 50주년 기념식이 있고 그리고 3부가 우리 오키시 기념 공연입니다. 네. 자, 만찬이 이제 5시 시작이 되고 2부에 이제 50주년 네. 기념식이 열리고 3부에 네. 이제 가수 오키시를 초청해서 공연을 또 실시를 합니다. 이날은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사진 전시회도 열린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50주년에 여지껏 그 겪어온 그 행사들과 여러분들의 그 회장님들, 역대 회장님들, 임원님들 그 역사적으로 해서 한번 저 디스플레이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애틀 한인의 50주년, 그동안 5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진전도 한번 보시고요. 또 한국에서 또 날라오는 왕년에 인기 가수였죠. 오키 씨의 초청 네. 공연이 있고 또 이날 뭐 만찬도 잘 맛있게 준비되시는지요? 그럼요. 맛있게 준비가 되고 네. 항상 그 스포트 해주시는 H마트에서 잘 해가지고 아주 맛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 아리랑의 밤 행사에는 뭐 이 상품이 또 많이 준비되고 있잖아요. 네, 상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델타 여행사에서 비행기표도 또 준비해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델타 여행사 항공권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이 푸짐한 상품 뭐 어떤 걸 준비하시는 건지요? 네, 궁금하네요. 아시지만 이 상품 준비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네. 기념 상품도 준비하고 하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보시고 즐기시고 이 행사는 아시지만 식구분들하고 다 같이 오실 수 있는 행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아드님, 손자님, 뭐 누구, 손녀, 누구 다 같이 와서 이 해를 갖다가 지내는 그런 기념
이벤트지 않습니까? 네, 한인의 이제 오셔가지고 네. 네, 한인의 송년 파티도 되는 아리랑에 보면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아리랑 밤이라 그러면 한 해가 지나간다는 그런 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자 푸짐한 상품 또 한국 유명 가수였던 오키 씨 초청 공연도 아울러 준비가 돼 있고요. 또 시애틀 한인의 창립 50주년을 축하해주는 아주 뜻깊은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그 가시려면 저녁도 제공하시고 하니까 입장료가 좀 있어야겠네요. 아, 입장료는 뭐 특별히 없습니다. 오셔가지고 도네이션을 해주시면 좋고요. 아, 우리가 항상 그 어르신들을 모시기 때문에 네. 어르신들은 우리한테 항상 그 한인회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여러 단체에서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입장료를 받지 않고 도네이션 하실 분 하시도록 합니다. 네, 도네이션 의사가 있는 분들만 도네이션하고 들어가실 수 있다는 말씀인데 역시 이제 이런 네. 큰 행사를 준비하시려면 후원금도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후원금 같은 건 접수 받으시겠죠? 네, 받습니다. 후원금을 받고 또 계속 그 우리를 갖다가 지지해 주는 여러 그 사업체가 있습니다. 네. 특별히 그 H마트나 CDS나 그리고 은행, 유니뱅크, 뱅크 오브 호프 하여튼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뭐 자세한 뭐 장소 문의도 필요하겠고 또 후원금 네. 낼 사람은 또 후원금 연락도 하셔야 되겠고 한인에 어떻게 연락을 해드려야 되겠는지요? 행사부장 그 최명희 씨가 행사부장입니다. 네. 아, 전화번호가 206 206 227 227 0700입니다. 0700 최명희 부장이요? 네. 네, 그리고 씨앗들 형제교회 주소가 네. 3727 240가 Southeast SE입니다. 네. 모텔 워싱턴 호텔입니다. 네. 98021입니다. 3727 240가 네. 스트릿입니다. 스트릿입니다. 네. 그다음에 Southeast 바슬입니다. 네. BOTHELL 바슬. 이 발음이 저 여러 가지 좀 어렵게 불러 어떤 사람 저는 처음에는 보텔 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슬이라고도 읽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맞습니다. 발음인데요. 근데 어찌됐든 BOTHELL 바슬 워싱턴 98021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문의 206-227-0700 227-0700 최명희 부장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 홍윤선 회장님은 금년이 50주년 행사를 마치면서 이제 임기도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회장을 네, 이제 언제 선임하게 되나요? 아, 지금 저 그 출마하신 분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 아, 그 투표가 네. 아, 아니 그 후보들이 네. 아마 이제 그 그러니까 마감을 갖다가 후보 마감을 갖다가 아마 15일 날 합니다. 네. 그 후보들이 팀을 딱 짜가지고 와서 후보 마감을 15일 날 아니 15일이 아니라 24일 날 하겠습니다. 24일 날. 다음 주. 네네네. 네, 다음 주에 있군요. 어떻게 되는지 저 다 알게 되죠. 그렇군요. 네. 뭐 미리들 접수 안 하고 다 마지막 접수 날 이제 기다렸다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것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우리 선거위원회에서 그걸 결정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좋은 게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이번 나오시려고 해서 정말 저는 감사합니다. 경선이 될 가능성이 있군요. 좋은 현상이네요. 네, 그것도 있죠. 네네. 네. 자, 그동안 이제 그 4년 동안 홍 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번 이제 아리랑의 밤 창립 50주년 기념식 멋지게 한번 장식하시고 또 많은 분들과 한번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많이 오셔서 네.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